잠이 들락말랑하는 찰나에 왜 그거 있지요? 소름이 날랑말랑하게 스 만지는 느낌. 아, 왜 이러지? 근데 누군가가 이 M양의 머리를 진짜 스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요, 여러분들 지금 시기적으로 춥고 막 만물이 얼고 으스스하잖아요. 그런데 아, 뭐든지 이열치열이라는 말 아세요? 이렇게 추울 때 으스스한 얘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.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의 아주 친한 어떤 동생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.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된 얘기예요. 가을이었어요. 겨울로 막 가기 직전에 늦가을. 이날 너무 젊어서 청춘에 간 어떤 남자분을 이렇게 위로해 드리는 그런 굿이 있었던 날인데요. 그 굿의 주인공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저와 친한 친구 M양의 친구였어요. 그 친구의 오빠의 굿을 해주는 날이었거든요. 그 늦가을인데도 너무너무 날도 따뜻하고 그리고 단풍이 너무너무 이쁘게 이렇게 물들어 있던 시절이어서 야, 오늘날 정말 잘 잡았다고. 그리고 이 M양한테 너 좋은 일 하는 거야. 이렇게 젊어서 청춘에 간 사람 친구를 소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곳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하게끔 하는 건 너무 잘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도 너무너무 잘 끝나고 그 M양의 친구분이 고맙다고 계속 인사를 하고 저한테 그랬거든요. 그리고 우리는 서로 각자의 갈 길로 갔어요. 그런데 그날 밤에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.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? 이 M양이 친구와 굿이 끝난 후에 인사를 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. 그리고 샤워를 하고 잠을 자려고 딱 누우려고 하는데 이 M양의 집 구조가요. 여러분들 지금부터 상상을 해보세요, 같이. 현관문을 열면요. 바로 현관문 정면이 부엌이고요. 우측에 보면 유리로 된그 방문이 있었어요. 이 친구는 혼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칸방에 살고 있었거든요. 바로 우측에 유리문 쪽으로 이렇게 누우면 부엌이 보이는 벽과 유리문이 요만큼의 텀이 있는데 여기로 누워서 딱 자려고 하니까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아기를 업고 냉장고 쪽으로 쑥 지나가더래요. 아, 또 보이네. 아, 또 시작인가?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. 왜냐면 이 M양은요, 평소에도 이런 기운들을 느끼고 또 눈으로 보는 친구였거든요. 그런데요,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. 아, 또 보이네. 아, 자야지. 그리고 돌아 누워서 문을 뒤쪽으로 하고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. 그런데 잠이 들락말랑하는 찰나에 누군가가 이 M양을 만지는 거예요. 근데 어떻게 만지느냐면 왜 그거 있죠? 소름이 날랑말랑하게 스 만지는 느낌. 아, 왜 이러지? 근데 누군가가 이 M양의 머리를 진짜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. 어떡해요? 아, 내가 평소에 보던 그건가? 그리고 눈을 탁 떴는데 어떤 남자가 M양 머리맡에 앉아서 나너참 마음에 들어. 나는 김누구누구야!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 M양은 너무 소름이 돋아서요. 눈을 뜬 채로 아무 소리도 못하고요. 계속 탈탈탈탈탈탈 떨고만 있었어요. 근데 이 남자가 씩 웃으면서 걱정 마. 나는 네가 그냥 마음에 들어서 따라왔을 뿐이야.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. M양이
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막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사이에 이 쓰다듬던 기운이 없어져서 일어나서 막 온 집안에 불을 켜요. 뭐 화장실 문 다 열어놓고 창문 열어놓고 문 열어놓고 다 열어놔요. 무서우니까 혼자 있고 그리고 TV도 켜고 불이랑 별도 다 켜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. 언니 빨리 오세요. 나 지금 어떤 남자가 나 마음에 든다고 쫓아왔는데 사람 같지 않아. 자다가 막 택시를 타고 눈썹이 휘날리게 갔습니다. 갔더니 M양이 문도 막 손을 떨면서 열어줄 정도로 많이 놀란 상태였어요.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그날 M양의 친구 오빠 이렇게 혼을 달래주는 구슬 했잖아요. 그 구슬에 따라왔던 M양의 오빠가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였던 거예요. 그 M양 친구의 오빠 혼을 달래주는 일을 하는데 평소에 그 친구의 오빠와 친하게 지냈던 이 친구분이 구슬한다니까 잔치집에 초대됐듯이 온 거죠. 왔다가 따라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. 아니 왜 따라와 이럴 일이 없는데 절대로 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 왜 굿이나 이런 행사가 끝나고 나서 혹은 옛날 이야기 끝에 절대 헤어질 때 인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잖아요. 근데 이 M양과 친구가요 그날 잘가 고마웠어 너도 얼른 가 오늘 애썼어 이러는 사이에 쓱 따라붙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날 저녁에 M양은요 밤을 꼴딱 새워야 했고 저는 거기 잡혀서 동달아 같이 밤을 샜어야 했어요. 앞으로 어떤 행사가 있거나 또는 구슬 진행하실 경우가 되거들랑 헤어질 때 인사는 절대 하지 마세요. 그 누군가가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. 다음에 더 무스스한 얘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.